됐습니다. 2 unité feu. décollage.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1단 로켓이 분리가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야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작부터 무슨 뚱단지 같은 위성발사 이야기냐고요? 어허, 성급하시긴. 일단 김시진 감독님이 할 말 있으시다니까 좀 들어보시죠. 나로 또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성공했고 우리 배열이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공할 때 92년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이제 어떤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름하여 평행 이론. 1992년 우리별 1호가 발사됐을 때 롯데 자이언츠 우승. 2013년 나로호가 발사됐으니 올해도 롯데 자이언츠 우승. 뭐 이런 건데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도 부산 사람 30년 롯데 팬으로서 올해만큼은 진짜 진짜 롯데가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1992년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박정태 잡아서 롯데의 두 번째 우승이자 마지막 우승. 생각만 해도 신나는 한 해였습니다. 1984년 첫 번째 우승이야 리그를 통째로 씹어드신 최동원 형님이 단연 주인공이었지만 1992년의 주인공은 롯데 선수 모두였습니다. 염종석과 윤학길, 박동희가 버틴 마운드도 최고였고요. 전준호의 이종훈, 박정태, 김민호, 김은국, 1번부터 5번 타자까지 무려 5명. 5명이 3할을 때려낸 무시무시한 타격을 자랑하던 팀이었죠. 그때는 원정 가가지고 1회 초든 홈에서 1회 말이든 1, 2점을 내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뭐 1회 초에 뭐 1회 말에 점수 나는 거는 뭐 기본 1, 2점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 피처들이 정말 좋아했죠. 1, 2점 내고 시작하니까 뭐 피처들은 뭐 로테이션 되면 서로 나오려고 그러고 뭐. 올해는 특히나 92년도 우승 주역 선수들이 롯데에서 코치로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김시진 감독은 물론이고 공필성, 박계원, 염종석 코치에 방금 말씀하신 이분, 김은국 코치까지. 올해는 선수로서가 아닌 코치로서 92년의 영광을 재현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러고 보니 김은국 코치는 올해 2군 타격 코치로 롯데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죠. 코치님, 그동안 뭐 하시느라 이제 오셨어요? 오고 싶었죠. 뭐 하고 싶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항시 여기 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있는데 후배들하고 코치 같은 동료들하고 코치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 92년도 우승했을 때 그 재현을 꼭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예. 롯데 야구 팬들의 성지 사직구장에는 롯데 자이언츠 박물관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전설적인 영웅 4명의 기록과 장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단 역사에 남은 프랜차이즈 스타 4명은 바로 최동훈과 윤학길, 박정태 그리고 김은국 코치입니다. 오랫동안 롯데 유니폼을 입고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만 오를 수 있는 이 명예의 전당은 아직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은퇴식에서 벗은 유니폼을 이곳에 걸어둘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겠죠?